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경남 도민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화 소풍, 아름다운 남해 배경, 그런데 이게 최선인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남해를 배경으로 한 김용균 감독의 영화 소풍을 경남 도민일보의 주성희, 백솔빈 기자가 지역적 관점에서 분석, 또 대화 형식으로 엮은 기사인데요. 시간 주성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 소풍, 경남 남해에서 촬영이 된 영화인데요. 먼저 영화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남해를 주요 배경으로 한 영화 소풍은 지난 설을 앞둔 2월 7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남훈희, 김영옥, 박근형 등 국민 배우의 저력을 과시한 영화인데요. 고향 친구이자 사돈지간인 두 친구가 60년 만에 고향 남해로 가 16살 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자 기준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26만 명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네, 초반 흥행이 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영화 소풍이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까? 네,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해 진행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남해 평산마을에서 많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남에서 촬영한 국내외 영상물의 소비액 일부를 환급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경남도와 진흥원은 이 사업으로 지역 관광과 홍보 효과 등 여러 경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남해가 가진 문화나 역사가 보이지 않아 지역성은 없었다는 평을 했습니다. 또 경남 사투리를 잘 구사하는 배우나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를 섭외했다면 등장인물이 배경에 잘 녹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남해를 담은 것은 좋았으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방의 전형으로 지역을 소비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 형식으로 풀어가는 영화 수다인데 앞으로 관객과의 수다도 계획할 예정이라고요? 네, 독자분들이 영화 수다 코너를 지금처럼 관심 가져주시면 소규모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민일보 주성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32곳 중 10곳만 문 열어 달라진 결혼 명절 문화의 직격탄이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난 13일 바로 마산에 있는 부림시장 내에 있는 한복 거리인데요. 32곳의 한복집 중 10여 곳만 문을 열었고 곳곳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달라진 결혼과 명절 문화로 인해 한복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들면서 부산, 울산, 경남의 한복 제조업체 수도 10년 새 약 40%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한복 입는 날 지정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산신문입니다. 통영문화예술 이탈리아에 울려 퍼지다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통영 청소년으로 구성된 꿈틀꿈틀 뮤지컬단이 200년 역사의 이탈리아 극장과 수도 로마에서 통영의 기생 33명의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꽃비 내리는 날 공연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관광객은 눈물겹게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통영의 문화예술이 이탈리아를 넘어 영국 에딘버러와 또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제신문입니다. 통영 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민주 4 국힘 3 심사 보류라는 제목입니다. 거제시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통영 진주 등 타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커서 2028년을 목표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건립 비용과 지역 갈등을 이유로 화장장 건립 대신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협약 체결로 변경이 됐었는데요. 어제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 화장장 공동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거제시는 동의안 내용을 보완한 뒤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